자, 이번 도전자는 윤태화 씨입니다. 나와 주십시오. 윤태화 씨는 미스트롯 시즌 2에서 가장 굴곡진 경연을 펼친 참가자로 손꼽히는데요. 마스터 오디션 진으로 시작해서 패자 부활로 겨우 살아나고 1대1 미션에서는 강자 홍지윤을 상대로 10대1이라는 큰 점수 차이로 이겼다가 지난 또 에이스전에서는 아쉬운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업다운이 조금 있는 친구라서 좀 걱정돼요. 그래, 업다운 있다고. 네, 잘할 때는 너무 잘하고 좀 흔들릴 때는 좀 흔들리고 그래요.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막. 다른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사랑해줬네 사랑님은 아시려나 한올 다른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사랑해줬네 하지만 애조띵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많이 필요하는 곡인데 이 노래를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곡이거든요. 근데 오늘 윤태하 씨가 프로의 냄새를 하면서 아주 잘 불러주셨어요. 네. 저는 근데 다른 것보다 윤태하 씨가 그 왕관의 무게 때문에 약간 힘들어하셨던 것 같은데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텐션과 그 느낌을 그래서 계속 우리 계속 돌아왔다고. 예. 돌아왔네, 돌아왔어. 아유, 웰컴백이에요, 아주. 우리 태연씨, 아주 그냥 웰컴백이에요. 너무 걱정했었어요, 사실. 우리 미스트롯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진의 이제 왕자를 가졌었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컸고, 너무 걱정됐었고, 중간중간에 막 길을 헤맬 때 너무 안타깝고, 혹시 떨어질까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는 전조도 없었고 조금의 편곡도 없었고 원곡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함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는 윤태화 씨의 목소리와 그 기교가 다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정말 김용희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을 너무 윤태하 씨만의 목소리로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윤태화 씨 마스터 정점을 확인합니다. 보여주십시오. 980. 윤태화 씨의 점수는 평균 91.9점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경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스터 총점 919점이 나왔습니다. 예.